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재신 모닝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주말 울산에 왔습니다. 주말이지만 석유화학공단과 중구 내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둘러보는 등 울산의 안전을 두루 살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울산 방문으로 울산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울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울산 미포와 원산 등 두 곳의 국가산업단지에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1,1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산업도시 울산입니다. 산업시설이 밀집한 울산의 안전점검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안전실태 점검을 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울산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울산의 안전위험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8년간 울산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의 2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산업재해는 전국의 24%를 넘고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40%를 넘습니다. 최근 8년간 공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사망은 전국의 24%인 34명, 부상자는 40%인 79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맏형격인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를 찾았습니다. 연간 최대 3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등 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내 최대의 정유화학단지입니다. 이 장관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실태를 듣고 점검했습니다. 킬러 규제를 혁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곳 제1호 대한민국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앞서 중구의 내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도 방문했습니다. 태화강과 동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의 실태와 저지대인 중구 권역의 수해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황지구는 지난 2021년 8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돼 국비 39억 원 등 총 79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 교체 등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입니다. 굉장히 제기되죠. 그래서 안전급이 넣으면 약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저지도 이렇게 좀 만들어놨는데 하지만 용량이라든지 보이기한테 너무 오래된 거라서 교체가 꼭 필요한 게 이날 현장에서 울산시와 중구청은 내황 배수펌프장과 연계시설로 스마트 통합방제 거점센터 건립 지원 예산으로 35억 원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공단과 수해예방시설 점검과는 별도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사무 제조 공간인 톡톡팩토리를 방문해 청년 창업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아 자연환경 회복을 통해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이순걸 군수 주재로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함께 한 달에 두세 번 생산 단계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해양 방사능 검사 조사 지점도 당초 연안 5개 지점에서 연근의 9개 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구내 식당에서 수산물 데이를 운영하고 추석 명절 전후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펼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학교 급식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수산물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확대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매달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검사 건수를 지난해 170건에서 연간 200건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2021학년도부터는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지역 내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올해 8월까지 울산 학교 급식 공급 수산물 120건의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시금고 지정을 위한 지정 제안서 접수가 지난 25일 마감된 가운데 1금고에는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이, 2금고에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각각 접수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4조 5천억 원대의 시자금을 관리하는 1금고에는 4년 전과 동일하게 경남은행과 국민은행 두 곳이, 2금고 역시 농협과 국민은행 두 곳이 각각 접수해 4년 만에 금고 유치를 위한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 말에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통해 1, 2금고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금고에 지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회사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열린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88.9%가 찬성한 가운데 어제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49제인 오는 9월 4일을 앞두고 천창수 교육감이 어제 공교육 회복에 함께하겠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발표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저는 교육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교사로서 선생님들과 함께할 것이며 9월 4일 49제 추모에 교사들이 동참해 현실적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량 휴업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일 일부 교사들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49제인 오는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2024년도 본 예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행사 보조 사업과 출연금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국세 징수액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백억 원의 지방세 수익 감소가 예상돼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옴에 따른 특단의 비상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민생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중복 사업의 통폐합과 민간 위탁 사업 재정비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에서는 임차인 30명이 국토부의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45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아 조사 완료된 사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33건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30건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며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82.5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81을 넘긴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여전히 기준치인 100보다 낮았지만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울산을 다녀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공단이 위치한 울산시는 폭발로 인한 산재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폭 설비가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토론회까지 열려 실질적인 방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던 S-OIL 온상공장 폭발 사고. 8월에는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인화성 물질 누출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만 64건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석유화학 공장은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방폭 설비 구축이 필수인데 설비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방폭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인력에 대한 교육이 없거든요. 이에 방폭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방폭 정책과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 주관으로 방폭 안전관리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은 진짜 화학단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위험 지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장은 노후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의 정책 방향과 또 지원에 대한 방향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같이 초대해가지고 토론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방폭협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함께 다양한 제언을 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방폭에 대한 교육을 재교육을 받고 현장에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방폭 교육을 많이 할수록 시에서는 적정한 보상을 주고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방폭 교육에 대한 추가 급여를 시에서 보조해 인구 유입의 활로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방폭 설비에도 아직까지 폭발 사고가 계속 잇따르는 만큼 울산 시의회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산업재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울산 산재해 희생자 위령탑이 울산대공원 동문일원에 건립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1회 울산광역시 노사 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으로 울산 산재해 희생자 위령탑 건립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재해 희생자 위령탑은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서울 보람의 공원에 세워진 것이 처음이며 울산 위령탑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울산이 처음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어제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노사민정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도 채택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제1회 2차 전지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U2030 전지산업 얼라이언스가 법적 위원회로 승격된 데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2차 전지산업 기본 시행 계획과 육성사업 등 관련 정책사항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위원회에 이어 다음 달 7일은 2차 전지 기업 간담회, 10월에는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등 2차 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동구장애인복지관과 동구장애인자립주택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동구장애인복지관은 다음 달부터 2년간 동구장애인자립주택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동구청은 방어동 소재 아파트 두 집을 장애인 자립주택으로 리모델링했으며 다음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지난 25일 울산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금 2천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이 후원금은 살인이나 강도,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범죄 피해자의 의료비와 생계비, 취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2016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울산적 범죄 피해를 돕기 위한 지원 기금을 전달해왔으며 누적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은 지난 25일 NH농협은행 울산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정태석 단장은 NH농협은행 울산본부에 지난 2018년 울산시민축구단 창단 때부터 메인 스폰서로 지원해오고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며 이용우 본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NH농협은행 울산본부는 시민축구단에 총 4억 원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개막 경기 때는 매년 경품용으로 200만 원 상당의 울산적 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휴장으로 연장 운영했던 중구 야외 물놀이장 4곳에 지난 27일 모두 폐장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야외 물놀이장 4곳에는 지난 7월 1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두 4만 9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가장 규모가 큰 동천 야외 물놀이장에는 2만 8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은 올해부터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이번 물놀이장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은 노후산단 내 기반시설 정비와 산단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모에 선정된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가운데 핵심은 용잠지구 도로 확장 사업으로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해 SK에서 울산항 입구까지 4.8km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3 남구 강변 영화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태화강 둔치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변 영화제는 1일 저녁 초대 가수 축하 공연과 불꽃쇼 등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다양한 영화가 야외 LED 스크린으로 상영됩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상영을 포함해 야외 게임과 회전 목마, 바이킹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푸드트럭과 함께하는 맥주 축제, 플리마켓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